않을까? 아, 여기는 또 왜 오자 그랬어? 아니, 그냥 구경 오자고. 아, 뭐야? 아, 뭐 오토바이 파는 데잖아. 오토바이 샵. 아, 저기 또 갔어. 파라다이스지. 돈 없다면서요. 구경도 가져야지. 또 와이프로서. 가보자. 유일한 낙인 거야, 남편한테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사장님. 잘 지내셨어요? 아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네, 사장님. 아, 예, 저 뵙겠습니다. 아, 예, 예. 우리 사장님이 내 친구 오토바이도 싸게 주시고 다 잘해 주셨어요. 아, 맨날 통화해서 저희 그 얼마 길게 하시던. 아, 예, 예, 맞습니다. 어색하다, 어색하다. 어색하다. 없다고 얘기. 네, 언니가 할 말 없는 게 둘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만난 거거든요. 아, 네. 아, 저런 매력에 의해서 또 결혼한 거잖아요. 네. 이런 거를 보통 여성 라이더들이 처음에 이런 거 시작을 하지. 진짜야. 이렇게 앉는 건가? 여보, 세워도 돼? 내가 세워줄까? 아, 진짜? 어. 아,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? 이렇게 타는 거야? 이렇게 타는 거야? 이렇게 이렇게 하고? 부부끼리 만약에 저 같이 그런 거 하는 건 좋아. 멋있을 것 같긴 한데. 같이 뭐 하는 거야? 25도는 하고 실내온 그렇지. 나 이렇게 딱 장만해가지고 자기도 오토바이를 딱. 아, 너, 입문 어때? 내가 살 돈이 어딨어. 내가 사줄게. 어? 오? 내가 사준다고? 제가 사준다고? 제가 사준다고? 자기가 1,000,000원만 딱 보태. 자기가 1,000,000원만 딱 보태. 아, 다 봤으면 계속 가.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, 요런 거 있잖아, 여보. 아, 그만 얘기해. 아, 그만 얘기해. 아니. 아니, 근데 정아 언니도 너무 저기 승질낸다. 살아봐, 저런 남자랑. 사랑 쉬운 거지. 사랑은 바로 사주거든, 여자가. 아니, 정아. 여보, 요런 거 탱크 같은, 가스 탱크거든? 요런 거? 어? 이거 봐봐. 자기가 여기 봐봐. 요런 거 있잖아, 어? 요런 거를 딱 바꾸면 어때, 내 오토바이하고, 이거. 바꾸고 싶으면. 생일이니까. 또. 아,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? 응. 생일! 나 곧 생일이니까. 신랑이 곧 생일이거든요. 가스 탱크 사달래. 응. 오 마이 갓. 어, 저 남자 진짜 문제 있네. 아니, 집에 지금 가스도 안 나오는데 내 집에 말이. 탱크나 바꾸지, 이제 오토바이 탱크 바꾸겠다고. 생일 선물은 내가 사주고 싶은 걸 사주는 거지, 자기가. 저 오토바이 탱크 생일 선물로 사달라는 거예요, 지금? 아, 근데 탱크 계속 하고 싶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내가 계속 안 했잖아. 그럼 이게 얼만데? 싼 중고로 하면 한 250만 원? 250만 원? 근데 아까 그 집에서 절약하는 모습 너무 다녀요, 다녀요, 공사. 250만 원이래요. 중고로 와. 진짜 속상하다.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. 아니, 산다는 건 아니잖아. 그냥 사고 싶다는 거잖아. 사달라고, 사달라고. 사달라. 생각도 하면 안 되지. 네, 괜찮아. 250만 정도? 여보, 생일 선물 250만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안 차가운데. 그걸 팔자고? 아니, 아니, 그냥 자기도 생일에 생일 해두니까 나 너무 놀랐어. 전 3년 전에 받은 거예요. 그 결혼하기 전에도 5년 전에도 그게 5년 동안 하고 싶은 건데도 계속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. 뭐 이렇게 요즘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요. 그 정도는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,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 즐길 거는 전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. 제 오토바이 하나, 그리고 제 공부 하나. 이거마저 없으면 아마 제 삶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